김건희 로드, 그 종착지는 어디였을까? 2017년 계획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기존 계획 아닌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도로로 추진됐던 사업이었다. 양서면 종점은 관광객이 많은 두물머리와 가까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주말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발표된 2023년 5월 8일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이 영부인 김건희 일가의 토지들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 사업은 중단되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도 사업을 그만두러 한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백지화를 선언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양평서울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인 강상면 병산리까지를 끝으로 보고 있다. 즉 그곳 임야 24,063제곱미터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 건너편 1,895제곱미터 병산리 최원순 일가 땅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와 모친 최원순 일가는 병산리 땅만 사들인 것이 아니었다. 양평 이곳저곳에 가족운용회사 ESIND 명의와 가족 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 지금 현재 저는 최원순 씨, 윤석열 장모 최원순 씨와 김건희 일가가 갖고 있는 여러 양평 땅들을 찾아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은 현재 양평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유의미한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에 따라서 제가 현재 그 땅을 확인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땅은 병산리 땅 이외에도 교평리에 4,872제곱미터와 양근리에 337제곱미터, 그리고 공흥리와 백안리에 각각 416제곱미터와 3,341제곱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강상면 병산리의 29필지는 현재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땅이고 병산리를 거쳐서 양근교를 지나오면요 양근리가 있습니다. 그 양근리에도 현재 최원순 씨의 땅이 있고요. 양근리를 지나서 공흥리를 지나갑니다. 공흥리에도 땅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백안리예요. 백안리까지가 현재 종점으로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요소요소의 땅을 사놨는지를 저희가 쭉 취재를 해왔는데 오늘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장모가 이렇게 양평의 강상면 병산리 그 다음에 양근리, 공흥리, 백안리에다가 땅을 샀는지를 오늘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아마 열린것TV가 오늘 최초로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끝까지 취재를 해서 단독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린공감TV에는 왜 최원순과 그의 전 내연남 김충식 등이 병산리 쪽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내려 했는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탐사 취재를 진행했다. 매주 양평을 수개월 동안 취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서울에서 양평으로 관광과 휴식을 즐기러 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왜 이들은 양평 일대 여기저기에 땅을 사들였던 것일까? 열린공감TV는 이들이 사들인 땅을 직선으로 그어 가상의 도로를 만들어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상면 병산리 JCT 예정지에서 양근대교를 지나 양근리 그리고 공흥리와 백안리까지 길이 뚫린다면 그 뒤에는 바로 국내 최대의 명산으로 불리우는 관광지 용문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열린공감TV는 이들 최씨 일가가 사들인 마지막 땅의 종착지인 백안리 462-12번지를 찾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이 백안리의 장모 땅입니다. ESIND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고요. 농지입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고 엄청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 땅입니다. 자, 엄청 넓습니다. 여러분들 양평 백안리에 있는 장모의 땅입니다.
어마무아하죠.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더 넓네요. 해당 전답은 누군가 각종 채소 등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문제는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농사를 이곳에 짓고 있다는 건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 땅의 주인을 인터뷰해 보았다. 네,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농사 짓는 분들, 네. 혹시 여기 농사 짓고 계세요? 몰라요, 그 사람들. 모르세요? 네. 신경 쓰지도 않고. 네. 뭐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여기 저기 뭐 대통령 장모당이라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아니, 그거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도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농사 짓고 계신 거죠? 왜냐면 뭐 왔다 갔다 서로 해야지 하는데.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보통 짓지 않나요? 어쩌다 뭐 와서 아니까 누군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땅이래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누가 저기 짓고 계시는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네. 네. 왜냐면 그런 거 알아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 아, 그러니까 땅 주인도 모르고 아무튼 농사 짓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누군지도 신경도 안 쓰고. 최 씨 일가의 백안이 땅 뒤로는 병풍 같은 용문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용문산으로 오를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용문산은 남한강과 홍천강에 둘러싸여 있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등극하면서 용문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명산이다. 용문산에는 용문산 자연휴양림과 각종 야영장이 있는 관광단지로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다. 현재 서울에서 용문산을 가려면 6번 국도를 타고 미사리를 거쳐 팔당대교, 양평, 홍천 방향으로 꺾어 마령교차로에서 신전리 쪽 용문산 관광단지로 가야 한다. 가는 길은 왕복 1차선의 좁은 도로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주말 등에는 차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지옥같은 도로 체증을 겪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김건희 일가의 마지막 땅인 백안리에서 용문산 관광단지 전문까지 터널이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 열린공감TV는 너무도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바로 최은순의 전 내연남 김충씨와 그의 수하들이 최근까지 용문산 관광단지 정문 쪽 신점리 일대의 지주를 상대로 이른바 지주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 최근까지 작업을 했어. 백안리에서 터널 뚫어가지고 여기 신점리까지 길을 내는 건데, 여기 땅 주인이 XX 할아버지 집안이거든. 그 자식들이랑 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땅 팔라는 그 자식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잖아. 가격이 달라서 잘 진행이 안 되긴 했는데, 여튼 얼마 전까지도 계속 여기 땅이랑 저쪽 너무 땅까지 지수들 찾아다니면서 가격 흥정하고 다녔다니까. 해당 녹취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현하였지만, 이 사실은 신원리 근방 주민들의 복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산리에서 여기로 용문산에 올라면, 용문산 여기 터널 뚫으면 금방 오잖아요. 삥 안 돌아오고. 네. 공이 거쳐서 이렇게 오니까, 공이 백안리 거쳐서 오니까 금방 올 거 아닙니까? 용문산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점일리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장 입구 앞까지 기존 6번 국도를 따라 오려면 고흥리에서 봉성리, 삼성리, 금곡리를 거쳐 최소 15km를 와야 한다. 좁은 1차선 도로를 따라 올라와야 하니 자차를 이용해도 시간상으로 좁기 30분에서 최대 1시간 거리다. 하지만 강산면 병산리 JCT 예정지에서 양근대교를 지나 양근리, 고흥리, 백안리, 그리고 용문산 입구 신점리까지 논스톱으로 길이 뚫린다면 고흥리에서 용문산 관광단지 입구까지는 불과 2, 3분이면 도착하게 된다. 열린공감TV가 알아낸 이 충격적인 의혹은 강산면 병산리 JCT에서 김건희 로드가 멈춘 것이 아닌 바로 용문산 관광단지에 이르는 길목마다 최은순 일가의 땅이 포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열린공감TV는 해당 의혹을 더 깊이 취재 중에 있다. 결국 모든 진실은 아무리 감춰도 드러난다. 진실이 이긴다.